멘탈 피트니스라고 들어보셨나요?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면 마음 근력부터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별거 없어요. 그냥 긍정적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.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. 이건 과학적 근거도 있어요.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요. 이게 바로 비만 호르몬인데요.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됐을 때 그때 운동과 식단 정말 엄격하게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어땠는지 알아요? 제가 지금보다 10kg가 불어 있었어요. 지금보다 훨씬 운동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식단도 철저하게 했는데 몸무게가 62kg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먹다가 또 안 먹게 되잖아요. 그럼 우리 몸에서도 이 음식이 안 들어오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. 식욕이 미친듯이 땡기고 렙틴 저항성,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엔 폭식까지 하게 되는 거죠. 나 다이어트 할 거야! 이렇게 마음먹고 닭가슴살에 샐러드로 냉장고 왕창 채우지 마시고 충분히 일반식으로도 재밌게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음식에 대해서, 운동에 대해서 강박 갖지 마세요. 그거 오래 못 갑니다. 식단 못 지켜서, 운동 못해서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.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거예요. 당연한 거예요.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으면 어떻게 참냐고요? 못 참아요, 저도. 저는 관리하느라 2년을 넘게 일반식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. 머릿속에는 뭐 먹고 싶다, 뭐 먹고 싶다, 뭐 짜장면, 피자. 아, 참아야지, 참아야지. 오늘 식단 성공해야지. 이거밖에 없었어요. 이게 결국은 폭식으로 터졌어요. 또 저는 직업이 모델이고 피트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몸에 대해서 몸평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.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. 원푸드 다이어트며 다이어트 약, 한약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해봤고 성공도 해봤지만 그거 절대 오래 못 가고 요요로 후폭풍이 옵니다, 여러분. 다이어트 목표로 시작했다가 이 목표가 주객 정도가 돼버리면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슨 삶의 질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.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고요? 저는 억지로는 안 합니다. 너무 하기 싫으면 그냥 쉬어요.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지 마세요. 유산소를 해야 살이 빠지는데 런닝머신, 사이클 타는 거 매일매일 하기 너무 괴롭잖아요. 그럼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. 오늘은 유산소로 사이클을 탔지만 내일은 나가서 친구들과 산책을 하면서 유산소로 때워도 되고 아니면 큰 마트를 가서 1시간 걷기, 남산을 가거나 한강을 가거나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유산소가 많잖아요. 이렇게 재미를 붙여서 우선 내가 첫 번째로 재밌게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.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만들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. 똑같은 반찬 매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. 운동도 똑같아요. 환경을 바꾸어서 하다 보면 억지로 끌려다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디서 운동을 해볼까? 한강에서 해볼까? 남산에서 해볼까? 오히려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. 근데 다이어트 식단 벗어나면 자책하고 밀가루 먹었다고 자책하고 술 먹어서 자책하고 저도 그랬어요. 음식이나 운동에 대해서 너무 강박 가지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세요. 지금 생활에서 조금만 습관을 바꾸어서 가보세요. 화장실 가기 전에 스트레칭 하기 할 수 있잖아요. 오늘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할 수 있잖아요. 오늘 당장에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. 거기에 내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오늘 물 한 잔 마셨으니까 성공. 아, 스트레칭 했으니까 성공. 이렇게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죠. 한 달에 5kg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내 몸을 혹사하면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짜여진 틀 안에서 하는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다이어트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오늘부터 절식 그만하시고 건강하게 직관적 식사로 한번 해보세요. 그동안 다이어트 때문에 내 몸을 혹독하게 고생시켰다면 오늘만큼은 아껴주고 위로해줘보세요. 작은 습관에서부터 스스로를 칭찬해준다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요. 안녕!